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형외과에서 하는 마취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수술은 감각신경의 영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국소마취와 리저널 블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수술 시간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는 수면마취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는 눈 수술에서의 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눈 수술은 중간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라인이랄지 아니면 눈매랄지 이런 것들이 대칭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 중간에는 의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소마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짧게 수면마취를 먼저 해드리고 잠깐 주무시는 사이에 국소마취를 진행하죠. 한 15분 정도 깊이 잠들었다가 서서히 깨는 것 같아요. 수면마취 약에 따라서 잠드는 속도나 수면의 그 지속시간이나 수면 깊이까지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수면마취에서 깨면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일 거예요. 의식이 점차 깨면서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기도 하지만 막상 수술이 다 끝나가지고 회복실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보통 그게 완전히 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짝 귀몽사몽한 정도? 수술하는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면 어쩌죠 하는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수술과는 다르게 수술에 있어서 감각신경의 영역이 뭔가 좀 여러 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각각을 리저널 블럭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신경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이 부분을 잘 마취하면 눈 밑에서부터 윗입술까지도 완전히 마취할 수가 있어서 꼭 마취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병원에서 피치 거상, 즉 중안면부 거상을 한다면 박리 범위가 이 앞광대 밑부분에서 잇몸 근처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신경 역시 추가적으로 마취가 이루어지게끔 해드립니다. 아마 국소마취만으로도 통증은 거의 차단되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각사각하고 수술 뭔가 뼈를 긁는 느낌, 그런 소리 이런 게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소마취 하기 전에 수면마취 먼저 재워드리고 주무시는 사이에 국소마취와 리저널 블록을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과정까지 수술을 빨리 진행하고 서서히 깨워드려요. 수술 시간은 하안검 기준으로 뭐 1시간, 피치거상까지 한다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요. 수술이 끝나더라도 국소마취의 약의 기운은 한 4시간 정도는 더 지속돼요. 그리고 이번엔 코 수술에서의 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는 아무래도 호흡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수술 중에는 코 수술할 때 코에 안에서 생긴 그 출혈이 입 안으로 넘어가고 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를 딱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숨 쉬는 기관이 하나가 막히는 거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마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신 마취로 수술하는 병원도 있을 정도니까요. 코 수술에서의 마취는 이러한 안전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수면 마취를 최소화하면서 역시나 국소 마취에 중점을 두고 수술을 하고 있어요. 수면 마취에 쓰는 약도 눈에서 쓰는 거랑 조금 다른 약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면의 깊이감이 좀 더 깊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약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신경 쓰게 되는데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혈압과 심전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마취 중에는 간혹 혀가 뒤로 말려서 호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에어웨이라고 하는 입에 무는 거를 재우기 전에 물어드려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되고 수면 여부를 확인한 뒤에 코 바깥 부분과 코 안쪽의 점막 그리고 귀연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귀연골 쪽에도 국수 마취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수면 마취 시간은 한 30분 내외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짝 재워드리고 수술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눈 수술과 그리고 코 수술에서 이루어지는 마취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각종 시술과 이마 거상 혹은 안면 거상에서는 마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